출발할까요? 좋은 시간들 함께 하세요. 자, 그럼 편안한 시간들 되세요. 곧바로 출발해야 되니까 좋은 시간들 함께 하세요. 어디 보자. 그럼 또 어떤 분들이 올라오셨나 또 확인을 또 해드려야 되니까. 아, 나 여기 또 이상한 여학생들 탔네. 큰일 났네. 여기 요 하얀색 얘 이상한 애네. 얘. 아, 야. 거기 삼촌들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야, 거기 우리 하얀색도 고등학생 아니야? 어? 우리 21살? 아유, 야, 그러면 그래도 돼. 어, 일로와. 어, 진작 얘기하지, 야, 21살이라고, 야. 야, 거기 홍아들 뭐예요? 빨리 잡아. 야, 그 핸드폰을 챙기면 어떻게, 야, 이 나쁜 놈아. 아니, 아가씨를 챙겨야지, 그 핸드, 야, 그거만 챙기면 어떻게 해. 아, 이 아가씨를 챙겼어야지. 우리 아가씨, 뭐 빨리 위로 올라와요. 거기 커플들 뭐 데이트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아유, 야, 이 양이면 옆에 그 아가씨를 챙겼어야지. 아, 이렇게 센스가 없냐. 아유, 아까워 죽겠네. 아유. 자, 우리 어쩌. 아, 요 박자 그루브가 여기 어머니이신 것 같은데. 아빠만. 이 박자 그루브가 이게 젊은 애들 그루브가 아닌데, 이 박자는. 여기 혹시 어머니, 이모님, 누나, 셋 중에 어떻게, 누나가 편하겠죠? 그죠? 혹시 옆에 따님인가요, 따님? 아, 그죠? 아, 그럼 어머님 해야 되겠네. 어우, 근데 따님이 키가 되게 크네요. 어, 그죠? 몇 살이에요? 학생인가요? 어, 중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 어우, 야, 너 키 되게 크구만. 딱 봐도 키 큰 게 보이네. 야, 얘 운동해도 되겠다, 야. 와. 야, 너 엄마 좀 잘 좀 챙겨. 알았지? 어? 아무리 봐도 네, 야, 너희 어머니 좀 이상해. 아니, 야, 좀 엄마 좀 빨리 좀 챙기고 와. 야, 어? 어머니 저러다가, 야, 큰일 나겠다. 야, 저러다 큰일 나겠어. 저 발차기 하다가 저 바지 똥고에 다 끼시겄다. 야, 큰일 나겠다. 야, 어? 그럼 요렇게 저 군인이랑 다 일행인 거예요? 아, 그럼 저기는 또 아들이에요? 어머니 아들이에요? 옆에 군인이? 아, 근데 이렇게 젊으세요? 우와, 야, 전혀 예상은 못했네. 우와. 야, 어머니 관리 진짜 잘하셨다. 어머, 세상에. 우와. 근데 진짜 어머니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아, 옆에 여학생이야 그렇다 쳐도, 어우야, 지금 저만한 아들이 있는 거 아니야. 그 옆에 누구예요? 여자친구? 아, 여자, 야, 아이, 좀 어머니 좀 따님이랑 좀 빠져주시지. 그거를 또, 아이고, 내 진짜. 아니, 쟤네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게요. 아니, 이 시간을 방해하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욕심이에요, 욕심, 이거. 이제 이거 타고 두 분 빠져주실 거죠? 집에 가실 거죠, 두 분? 아이, 잘했어요. 아들, 형, 잘했지? 우리 파이팅. 어? 혹시 외출인가요? 외박인가요? 휴가예요, 휴가? 어? 외박? 아, 외박. 야, 그럼 어머니 빨리 빠져주셔야죠. 아이, 큰일 나시려고, 진짜. 야, 어? 어이, 진짜 큰일 나. 거기 총각 거기 올라오면 안 돼요. 직원이랑 같이 올라오지. 아니. 다른 사람 집 있어서 직원분들이랑 같이 올라오세요. 아, 외박이었구나. 야, 이따가 엄마랑 여기 동생 집에 보내고, 아, 형한테 다시 와, 알았지? 어? 형이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형 그런 사람이야. 어? 아이, 어머니, 그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면 어떡해요. 아이, 진짜. 자, 면접도 넘어갈게요. 여기 우리 문 옆에 우리 여기 총각들도 있습니까? 아, 이 총각은 뭔데 이렇게 머릿결이 좋은 거야? 여자보다 머릿결이 더 좋은 것 같아, 야. 거기 혹시 학생인가요? 우리 단발머리 총각? 네, 거기 학생. 학생, 아, 직장, 아유, 단발머리. 아이, 홍아는 딱 봐도 삼촌이죠. 제 옆에 봐봐요. 아이, 그 딱 보면 나이대가 딱 나오는데, 아이, 왜 그래요, 진짜. 아이, 그 와사비 같은 거 입는다고 해서 어려 보이지 않아요. 아이, 진짜, 이 삼촌 진짜 센스 없어, 진짜. 에이, 넘어가야지. 자, 우리 21살, 우리 귀요미 만나놨어요. 야, 너 내가 그 치수 좀 어떻게 좀 하려니까 너 이러고 또 올라왔어. 진짜 이러다가 너 옷 터지면 어떡할라 그래, 야. 어? 얜 또 뭐야? 야, 나 어디 미친 여학생인 줄 알았잖아. 야, 깜짝 놀랬잖아, 야. 아니, 좀 나올 거면 좀, 야, 아저씨랑 이렇게 협의를 하고 그리고 좀 나와야지. 얘 아까 그 라진애, 얘 그래, 얘 맞네, 얘. 아우, 자기가 귀여운 줄 알아. 어떡해, 어머, 미쳤나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머, 미친 여학생 인사드려요. 야, 야, 아니야, 그 삼촌들은 안 되고, 일로. 그렇지, 거기, 그렇지. 야, 이렇게 알아서 아저씨가 다 들여보내주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야 그렇게 막 뛰어댕기고 그러지 마봐. 아저씨 지금 해야 될 거 많단 말이야. 어 여기 지금 야 요 외국인 커플 봐봐라. 야 아주 그냥 어? 이 대화 안 통한다고 저 망만지는 거 봐. 이 변태 같은 사람 아주 그냥 진짜 거기 옆에 우리 초록색 험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 혹시 옆에 그 아가씨 한국말 못 알아듣죠? 그죠? 한국말 조금 알아들어요? 아 조금 아 어쨌든가 내 말은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래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어? 어 막 못 알아듣는다 막만져 그냥 어? 내가 불 떠꺼야 돼요 그냥 어? 와 요렇게 두 분이 타신 거예요 일행이? 아 이렇게 네 분이? 야 이런 나쁜 놈을 봤나 이 사람이 아주 이리 와봐요 어? 이 사람이 여자를 세 명씩 데리고 다녀 그냥 어 저 심지어 저 옆에 언니들은 저 겨드랑이도 깔끔한 거 봐 그냥 어? 야 진짜 형 너무했어요 그 홍아가 이렇게 여자 세 명씩 데리고 다니니까 저 맞은편에 저 와사비 삼촌이 여자가 없는 거야 아 진짜 어? 좀 두 명은 좀 양보해도 되겠구만 그냥 어? 그럼 관계는 요렇게 둘이 커플인 거예요? 그럼 저기 두 분은 친구고 그냥? 니네들이야 그거? 그렇지 아, 외국인이랑은 그게 가능하지?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어차피 저 한국말도 못 알아듣는데 뭐 그 둘이 알아서 해결하는 거지 뭐? 자 우리 여기 아버님이랑 우리 딸도 만나러 왔어요 우리 딸 공부 열심히 해서 또 어? 아빠한테 옷 사달라고 하자 그 비둘기 같은 거 그거 말고 알았지? 뭐? 이제 중학교 1학년이면 이제 꾸밀 줄도 알아야지 어? 야 그리고 이제 봐 오와 아이 아버지 아야 아이 아버님 그 대화 중인데 거길 왜 올라가요 아이 깜짝 놀랐네 어, 중학교 1학년인 거야? 중학교 1학년? 공부 잘하지? 어, 그래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1등이라고요? 전교 1등이라고요? 반에서 1등이에요? 아니면 전교에서 1등이에요? 전교에서 5등? 어, 공부를 그렇게 잘... 아 그래서 아버님 여기 애기 데리고 왔구나 아유 세상에 야 야 이 반에서 1등 하는 애였네 공부 열심히 해 알았지? 어? 자 우리 이쪽도 넘어갈게요 어? 여기 우리 커플들도 한 쌍 있는 것 같으니까 요 외국분들이랑 같이 오신 건가? 어, 여기 이렇게 4명이 일행이에요? 아 요렇게 둘이 오고 이렇게 둘이 오셨어요? 아, 그럼 거기 두 분 다 외국 사람인가요? 아 다시요 다시 아 거기는 한국인? 아 그럼 외국인 친구랑 같이 놀러 오신 거예요? 둘 다 애인은 없으시고? 아 잘됐네요 그 이따가 통역 잘 좀 해서 그 옆에 뭐 그 옆에 총각들 두 명 남잖아요 그래 야 그래 아 그래 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아 그럼 또 내가 또 알아서 잘 해결해 줘야지 거기 잠깐만 계셔요 아 그 옆에 우리 검은색 마스크 총각 잠깐만 기다려 형이 금방 도와줄게 이리 내려와요 옆으로 그렇지 가자 옆으로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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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간다 야 이 정도면 형이 2대2 미팅 끝난 거 아니냐 야 이 정도면 야, 어, 야, 이 아가씨 머리 좀 흔들 줄 아는데? 어? 중간 뭐예요? 빨리 잡아줘야지. 야, 저 도망가잖아, 저. 야, 외국인을 여기다 놔두면 어떻게 대화 안 되게? 어? 야, 너가 있어야지. 네가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야, 이러면 옆에 총각이 당황하잖아. 야, 총각. 야, 다른 거 필요 없어. 빨리 귀에다 대고 한마디 말해. I love you. 야, 이거면 끝나, 야, 이 바보야. 자 우리 이쪽에 우리 여기 이쁜이 우리 21살 된거 어? 우리 하얀색도 왜 일로 왔어? 옆에 우리 하늘색깔 이렇게 꼬시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아, 그거 아니었어? 어, 잠깐만 기다려봐 야 우리 어머니 또 혼자 이상한 배치기 하신다 야 미치겠네 진짜 아니 어머니 그 아들 데이트 해야 되는데 어머니 때문에 하지를 못하잖아요 하지를 못하잖아 야 거기 우리 군인 총각 야 빨리 그 여자친구 좀 빨리 잡아줘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아이 우리 어머니가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무것도 못하겠어 자 우리 여기 우리 기업이 우리 21살들 아 나 미친 여학생 얘 또 뛰어났네 나 환장하겠네 진짜 야 너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글로 가냐 일로 와 빨리 안 그래도 저 군인 오빠 지금 엄마 때문에 데이트도 못해서 짜증나 죽겠는데 지금 진짜 엄마가 눈치가 저렇게 없어 진짜 너 이렇게 동안이시면 뭐 눈치가 이렇게 없는데 뭐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여기 우리 버버리 얘 만나야 된단 말이야 얘 어? 우리 버버리 고생해 오늘 어떻게든 내가 남친 좀 만들어줄까 했는데 아 아깝다 어, 야 그 옆에 삼촌은 너 안 잡아줄 것 같아 이러와 어 이러 어 많이 뛰지 마 어 살 빠져 살 빠져 어 그 티셔츠 맞잖아 그러면 어 빨리 들어가 그렇지 거기 거기 그렇지 야 야 우리 삼촌 야 이 한국말하는 애 중에 얘만 잡아주는 거야 야 야 우리 삼촌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닌데.
형, 아니 그 땡길 거면 제대로 좀 땡겨봐요. 지금 얘 하나 때문에 지금 여기 전쟁 났어. 전쟁 났어. 지금 여기 몇 명이 떨어졌는데. 야, 저 결국에 못 잡아주니까 저 손 놔둔 거 봐. 이 쓰레기 같은 사람 진짜. 그 야, 이럴 거면 처음부터 잡아주질 말든가. 우리 빨간색 설레이기. 우리 빨간색 미안해, 미안해. 난 이 남자가 계속 잡아줄 줄 알았는데 안 잡아주더라고요. 거기 빨리 들어가서 한 줄. 자, 여기 우리 아버님이랑 우리 딸까지 그렇게 만나드리고 또 이제 정리해봐야 돼요. 거기 우리 한혜색 총각 그 옆에 외국인 언니랑 어떻게 잘 좀 해봐요. 알았죠? 어? 야, 그 외국인 언니랑 인사나 한번 해. 하이 한번 해줘. 하이 빨리. 하이. 그렇지, 그래. 야, 이제 됐어. 야, 저 봐봐, 저 외국인도 나쁘지 않아. 반응 좋아. 그 어떻게 한국말 못 알아듣는다고요? 조금밖에 못 알아들어요? 그, 아 그래요? 뭐 한국인 남친 어때요? 한국인 남친. 아, 안 돼? 어, 왜, 왜? 야, 혹시 제, 혹시 남자친구가, 야, 니네 둘이 대화하지 말고 나랑 대화하라고, 이 사람들이 진짜 이러. 야, 나랑 대화를 해야 내가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냥 확 그냥, 어?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어, 우리 여기 아가씨 저 마스크 터졌나 보네. 아유. 그거 어떻게, 그거 누가 그랬어? 누가? 얘가 그랬어? 얘 하얀색 얘가? 너 이리 와봐, 어? 이게 그냥 친구 마스크를 터뜨리고 있어. 그냥 저 이쁜 얼굴 공개됐잖아. 어? 잠깐만. 야, 우리 이승이. 야, 저 어머니 저 말리는 거 봐. 저. 아니, 저리 좀 가봐요. 저 군인 간신히 데이트하고 있는데. 어? 야, 진짜 너희 엄마 덩치가 저렇게 없으시다. 저 봐봐. 저 일부러 떨어지시는 거 봐봐. 저렇게 잘 타면서. 야. 야, 진짜 너희 어머니 내가 봤을 때. 야. 야, 이 고단수야, 고단수. 내가 봤을 때. 야, 이 정도. 저 봐, 저 여친 사이에 저 고민하고 있는 거 봐. 저 군인 어떻게 돼? 어? 야, 군이, 너 오늘 선택 잘해야 된다. 야, 엄마야, 여친이야. 너 빨리 선택 잘해, 어?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다시들 하고, 군인들 대단히들 많이들 하셨다고. 자, 아무쪼록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들 함께들 하시고, 자, 여기까지 운행해드릴게요. 수고들 많이들 했습니다. 우리 반대쪽 자리들로 나가실게요. 대기들 들어가세요. 자, 다시 분들.